2년 전. 싫어. 누나는 반대야. 너 아직 젊어. 29살이라고. 다른 사람 더 만나봐. 누나, 이유도 없이 반대하는 거나 이해 못하겠어. 사랑이 좋은 여자야. 그 여자 눈빛이 별로야. 인상이 무섭다니까? 너 그거 무시 못해. 누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사람을 그런 걸로 어떻게 평가를 해?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세상에 너랑 나 둘뿐인데 네 결혼은 신중해야지. 사랑이 정말 순수하고 착한 여자야. 누나가 나쁘게만 보고 있는 거라고. 첫 인상이 중요한 거 몰라? 하, 일단 화만 내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 나도 누나 생각 많이 하고 이제 그런데 사랑이가 싫다는 이유가 단지 그냥 첫 느낌이 이상하다는 건데 누나 좀 이쁘게 봐줘, 응? 나도 잘 모르겠다. 누나, 너희 결혼하는 거, 시간 좀 가지면 좋겠어. 그 후, 1년 뒤. 혼자 있는 신우이라고, 너희가 신경 쓸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둘만 행복하게, 이쁘게 살 걱정하고, 나는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형님, 저희랑 자주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누나. 나 나가고 나면 누나 혼자 사는데. 쓸쓸하잖아. 쓸쓸할 게뭐 있어.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부모님 제사도 나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챙길 거야. 그러니까 명절에는 너희 여행도 다니고 알아서 시간 보내고 제삿날에 딱 하루만 집에 와서 인사해. 고마워, 누나. 그래도 자주 올 거니까 너무 귀찮아하지 마. 치. 신혼이 퍽이나 누나 집에 자주 오겠다. 나는 정말 너희 둘만 잘 살길 바라니까 신경 쓰지 마. 내 부탁이야. 결혼 후 성준아 너 요즘 다이어트 하니? 왜 이렇게 얼굴 살이 쑥 빠졌어? 어? 아아 아, <laughs> 살이 빠진 것 같아? 아 그럼 다이어트 성공했네. 너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를 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 아이, 내가 아플 곳이 어디 있어 요즘은 남자도 뷰티에 신경을 써야 한다니까 어휴, 살 빠지니까 그나마 괜찮던 얼굴도 해골같이 볼품없어졌어 밥 챙겨 먹어 누나 말고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laughs> 3개월 뒤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겨울에 뭘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깁스까지 해 맨날 다니던 길이었어. 두나도 알잖아. 어우, 아우, 어우다녀너 아우, 때문에 올케가 고생하겠다. 집이랑 회사에 거기다 병원까지 다녀야겠네. 사랑이가 고생이지. 집도 혼자 있으면 무서울 텐데. 자, 이거 얼마 안 넣었어. 자빠진 동생 뭐가 걱정된다고. 내가 돈까지 챙기고. 아, 누나 나안 받아 괜찮아 무슨 돈을 챙겨왔어 너 주는 줄 알아 올케 챙겨줘 보양식이라도 사 먹고 몸 챙기라고 고마워 누나 잘 전해줄게 아 누나 우리 보험 엄마가 좋은 거 들었더라 아 그렇지 너이 보험 만기도 코앞이니까 꼭 가지고 있어. 보험도 옛날에 들어둔 게 보장도 많고 좋아. 응, 사랑이가 살림꾼이라 보험 보더니 준비 잘했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렇지, 나이 들어봐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 답답해. 2개월 뒤. 올케 괜찮아? 많이 놀랐지. 타이어 펑크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형님, 오셨어요? 아, 지금 검사 끝났는데,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얼마 전에는 다리가 부러지더니, 이번에는 차 사고요? 아, 굿이라도 해야 하나? 보름 정도 입원하자고 하니까,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예요. 병원비는, 이거 조금이긴 한데, 그래도 병원비에 보탰어. 아니에요, 형님. 그래도 성준씨가 보험 관리를 잘해서 병원비 무리 없어요. 올케가 고생이야. 내가 주말에는 와서 도울 테니까 올케는 들어가서 쉬어. 6개월 뒤 <laughs> 형님, 형님 어쩌면 좋아요? 성준이는 지금 수술 중인 거야? 뭐가 어떻게 된 일이야? 응? 말을 좀 해봐. 라이딩을 간다고 나갔다가... 속도 조절을 못하고 높은 언덕에서 아래로 떨어졌대요. 자전거 브레이크를 못 잡았나 봐요. 20년을 탄 자전거인데 왜 갑자기 그런 사고가 생겨? <laughs> 언덕에서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돌이랑 나무에 다리가 다쳤는데 근육이랑 신경이 크게 손상이 돼서 <laughs> 수술하고도 잘못 걸을 수도 있대요. 아 <laughs> 일을 어쩌면 좋아.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을 했는데. 잠시 후. 박성준님 보호자분. 네 여기 여기요 선생님. 성준 씨 괜찮은 거 맞죠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수술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상이 심해서. 경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확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성준이 이제 못 걷는다 이 말인가요? 음, 다행히 한쪽 다리 쪽만 손상이 큰 경우라 걷는 건 재활로 가능하겠지만 다리를 절거나 하는 등의 후유증을 보일 것 같습니다. 형님, 성준 씨 어쩌면 좋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살았으니까 그거면 괜찮아요. 옳게 정신 차려. 일단 성준이 회복하는 거 기다려 보자 우리. 응? 성준씨 없으면 저 죽어요 형님. 한달뒤밥좀 먹어. 이제 다음 주면 퇴원하는 날인데 기운 내야지. 하... 입맛이 너무 없네. 누나 나 걷는 거 병신 같지? 야 박성준 너 누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왜 병신이야 멀쩡하기만 한데 누나 나 퇴원해서 어떻게 살지 응? 왜 못살아 사람들 다 살아 너도 독하게 살아야지 기다려 누나가 내려가서 시원한 커피라도 한잔 사 올게 정신 똑바로 차려 박성준. 잠시 후. 어머, 올케 아니야? 저 앞에 남자는 누구야? 장애진단 받아서 보험금 신청했어 3천만원 보장이래. 장애진단? 보험금? <laughs> 올케 거기서 뭐해? 앞에는 누구? 어머, 형님, 언제 오셨어요? 어, 이쪽은 제 친구예요. 보험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성준씨 다치고 보험금이랑 또. 장애 진단 받는 거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 고마워요. 우리 올케한테 너무 좋은 친구가 있었네. 장애 신청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받아야 성준씨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올케. 이건 나보다. 올케랑 성준이가 선택할 문제지. 괜찮아. 감사해요 형님. 병실 올라가실 거죠? 같이 올라가요. 오늘 고마웠어. 내가 다음에 또 연락할게. 병원까지 와서 도와주고. 고마워요. 잠시 후 병실. 뭐? 지방? 아니 갑자기 왜? 너 재활치료도 받고 하려면 서울이 훨씬 좋지 않겠어? 맨날 시끄럽게만 살았는데, 좀 조용한 곳으로 내려가서 지내보려고. 재활병원도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직장도 지방에서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어, 그래. 둘이 고민하고 결정했겠지. 내가 또 너무 걱정을 했네. 나 이만 가볼게. 올게 태어나는 날올 테니까. 성준이 너 올케 말잘 듣고. 내가 애도 아니고. 조심해서 가, 누나. 음, 올케. 내가 이사갈 때큰 돈은 못 해줘도, 5천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성준이 몰래 해줄 테니까, 올케 필요한 곳에 써. 아니에요, 형님. 매번 도움만 주시는데, 저희가 죄송해서 못 받아요. 아니야. 성준이 저러고 있는데, 내가 올케가 이뻐서 챙겨주는 거니까, 괜찮아. 정말 매번 감사해요 형님. <laughs> 울지 말고 내가 울 케한테 더 고맙지. 3개월 뒤잘 지내고 있어? 왜 연락이 없어? 당연히 잘 지내고 있지. 이사 정리하고 직장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어. <laughs> 누나가 너희 사는 곳 한번 가봐야 하는데 주소 좀 알려줘. 아, 아니야 누나. 여기까지 멀리 왜 오려고 해. 괜찮아.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못갈 거리도 아니고. 당분간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래.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다리도 그렇고 신경 쓰기 싫어서 그래. 누나가 이해 좀 해줘. 알겠어. 너 마음 좀 정리되면 그때 누나가 갈게. 그래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꼭 하고. 음. 알겠어, 누나. 쉬어. 1년 뒤. 박성준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 네. 제가 박성준 누나인데요. 무슨 일로? 어제 박성준 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최소 2주일 이상 방치된 상태였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시신 양도 및 절차 문제로 도움을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성준아, 성준아 잠시 후 박성준 씨와는 언제부터 왕래를 안 하고 지내신 거죠? 1년 전이요. 동생이 다리를 다치고 동생 부부가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동생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피해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가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가족 이은알수 없죠. 여기 동생분 주소입니다. 네? 하나 월룸텔? 여기가 동생 주소 맞아요? 네. 월세가 계속 밀려서 집주인이 방문했다가 발견한 상황입니다. 어... 아, 아, 제, 제 올케는요? 올케는 왜? 무슨 큰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남동생분이 거기서 1년 가까이 지냈다고 하시고, 왕래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부부 문제야 저희가 알수 없는 거니까요. 얼마 전까지 저한테 둘다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뭐, 누나분이 걱정하실까봐 거짓말 한거 아니겠습니까? 장애도 있으셨다고 하고, 아내랑 사이가 백날 좋을 순 없죠 그럼 누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말을 그날 밤 이게 네 장례가 맞는 거니 성준아? 이렇게 아무도 없이 왜, 왜 그렇게 살았어? 누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맨날 잘 지낸다고 잘해준다고 그런 거짓말을 왜한 거야? 아니지. 그 여자도 사람인데 그래 사람은 변하겠지. 그래도 둘이 그런 상황이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일주일 뒤. 응? 무슨 택배 이게 뭐야? 보내는 사람 박성준? 성준이가 나한테 택배를 보냈었어? 성준아. 누나 많이 놀랐지? 미안해. 누나가 반대하는 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누나, 제발 내 억울한 일을 세상에 밝혀줘. 이게 무슨 편지야? 억울한 일이라니.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이건 다이어리랑 봉투는 USB? 이사 후 사랑이가 갑자기 변했다. 모르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나를 원룸으로 끌고 왔다. 앞으로 여기가 내가 지낼 곳이라고 한다.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남자라면서 날 보고 웃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누나가 연락을 했다. 차마 누나한테 말을 할수 없었다. 누나가 반대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다. 누나랑 통화를 하고 많이 울었다. 성준아, 그랬던 거야? 그년이 널 버린 거야. 처음부터 널 잡아먹을 눈이었어. 그년, 내가 정확했던 거라고. 나한테 연속으로 사고가 났던 게 우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년 놈들 컴퓨터를 해킹했다. 내가 맞았다. 내 사고를 전부 계획하고 있었다. 성준이가 빙판에서 넘어지고 교통사고에 다리까지 다쳤던 게 전부 계획된 일이었다고? <laughs> 이 새끼들 사람 아니야. 저승사사도 이렇게 무서운 일은 못할 텐데. 그녀과 내연남 대화에서 자전거 사고가 있던 날의 내용이다. 뒤졌어야 사망보험금을 받고 깔끔하게 끝냈을 텐데. 오히려 좋아. 장애 보상금도 받고 다른 것도 챙길 수 있어. 귀찮으니까 일단 가져다가 버리자. 개새끼들. 나를 짐 취급하고 있었다. 내 동생이 이런 취급을 당했다 이거야. 옆에 누나가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혼자 고생을 하고 있었어. 몸이 너무 아프다. 치료도 식사도 못하고 있다. 악마 같은 녀는 내 연락도 받지 않고 이제는 찾아오지도 않는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랬구나. 성준아. 내 동생. 걱정하지 마. 누나가 네 원한 다 풀어줄 거야. 잠시 후. 네, 방송국이죠. 제보를 하고 싶어서요. 경찰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날 저녁.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결혼한 뒤 보험금을 받고 장애가 생긴 남편을 버려 고독사에 이르게 한 악마 같은 여성을. 남성의 유일한 가족인 누나가 직접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뭐야! 야, 나 이거 뭐하는 짓이야!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아이씨, 내가 저년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야, 어딜 뛰어! 아저씨! 저 새끼 도망가잖아요! 공범이에요, 공범! 진짜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년이다. 그냥 죽어라! 죽어서 사죄해야 될 듯? 저런 인간은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 무서워서 살겠냐? 누나분 힘내세요. 남동생 일기 보니까 진짜 눈물 나던데. 이 사건 오늘 특집으로 방송합니다. 다들 관심 있게 봐주세요. 저 악마 같은 놈들 못 나오게 해야죠. 며칠 뒤 모든 일이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남편분 다이어리는 보셨나요? 아이씨... 몰라요 저리 치우라고 유가족한테 할말 없으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가 뒤진 거지 내가 죽으라고 했냐고 왜 나보고 지랄이야 잠시 후 오오오 야야야 찍어 대박이다 대박 야 카메라 들고 와 빨리 뭐해 뭐하는 거예요 경찰 빨리 막으라고 아 아파 이 쓰레기보다 못한 년아 네가 사람이야?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 판사한테 갈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내 손에 뒤지는 거야. 아, 아 살려 주세요. 아, 도와주세요. 아프긴 하냐? 내 동생은 너보다 백배 천 배는 더 아팠어. 네가 깜빵 가서 밥 처먹을 생각하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평생을 쩔쩔거리면서 살아 봐. 아. 내이아어피나 어, 잘한다 뒤져라 이년아 너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거야 다시는 나올 생각하지마 내가 네 얼굴 똑똑히 봤어 이거사 이것도 먹어라 이 악마같은 새끼야 유가족분 도와줘야죠 에라이 똥이나 처먹어라 이년아 야야야 야, 야, 던져 던져 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날 저녁 오늘 보험 사기로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김모씨의 이송이 진행되던 중 유가족과 시민들이 분노하여 김모씨에게 계란 밀가루 등을 던지고 유가족인 박모씨는 참지 못하고 뛰어들어 김모씨를 폭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모씨는 앞니가 전부 부러지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시민들은 유가족에게 용감한 일을 했다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입니다. 그후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응원을 해줬고,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어서 그런지, 판결 당일 기자들과 시위단체 시민들로 사람들이 넘쳐났네요. 두년놈 모두 모든 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눈물을 보이며 쇼를 보였지만, 남동생이 모아둔 증거로 작은 죄 하나까지도 전부 긁어모아 형을 줬습니다. 물론 내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순 없겠지만, 이제 저것들도 교도소 밖 하늘을 보는 일은 없겠죠. 아마 하늘이 무서워서 올려다볼 수 없겠지만 말이죠.